저희 엄마처럼 산책을 시키는 대형견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와 소름 정말 싫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힘든 게 있다면은 제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니야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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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같이 가요 이렇게 안 하면 노철 보호자님 여기 저 같이 가셔야지 같이 가셔야지 오케이 나오니까 좀 신난가 보다 그죠? 네. 가긴 할 건데 자 보세요 훈련용 줄이기는 한데 길어서 좀 짧게 잡을 거고 살짝 툭 잡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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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렇게 이게 훈련 연습할 때 이렇게 걷다가 예뻐 예뻐도 해주고 줄 무는 거 애기들은 많이 그래요 네. 많이 그런데 이때 살짝 톡톡톡톡 쳐서 못 물게 할 거예요 잘 간다 이번에 뒤로도 걸을게요 네. 툭 치고 뒷걸음 또 물려고 그러면은 손으로 예뻐 예뻐는 하되 물지는 못하게 툭 칠 거예요 잘 걷는다 그죠? 네. 아이 좋아 괜찮아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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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다시 옆으로 두고 걷는다 옳지 툭 치고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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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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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놀면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줄을 당기면 안 되는구나도 네. 배우고 네. 보호자님 옆에 오면은 네. 놀 수 있구나도 배우고 다행이다 보호자님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어려운데 아니야 먼저 옆으로 이렇게 올까요? 네? 이거 뭐 어디든 좋아요 그래서 줄 하면 가자라고 하면서 줄 느슨하게 왼쪽 손 놓으세요 아. 그러면서 왼쪽 손으로 살짝 만져 주시고 이렇게 자, 일로. 그렇죠. 그때 툭 꽉 잡아야 돼. 탁 당기셔야 돼. 그렇죠. 그때 줄 느슨하게 왼쪽 손 놓고. 하나 말도 걸어볼까? 이름도 부르시고. 우리 어디 갈까?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네. 우리 할때 산책 좋아. 빨리. 그렇죠. 줄 당길 때는 그때 탁 잡고. 내 옆으로 올 때는 말 잘했다고 간식도 하나씩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또 안 된다고 탁 잡고 그렇죠 천천히 걸어볼게요 천천히 걷다가 뒷걸음질 가자 간식 가지고 냄새 맡게도 해주시면서 뒷걸음질 냄새 살짝 맡게 해주시면서 서보세요 잘했다고 간식 주고 자, 지금 산책 훈련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보호자님이 열심히 네. 하시네요 앞으로 차고 나면 일단 잡아줘야 됩니다 한 두 분 잡아주다가 앉으면 간식 주고 손이 오른쪽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야 얘가 너무 앞으로 치고 나오면 갑자기 동작을 유턴해 버리시면 돼요 네 가다가 유턴 그렇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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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턴 그렇죠 얼추 얼추 느슨하게 넘어오면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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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앉아 손 위로 올려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호자님 옆을 걷는 것도 잘하고 세우는 것도 잘할 거예요. 잘 따라와 주니까 고마운데 제가 잘 못하니까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딱 그거예요. 그렇죠. 줄 느슨하게 잡으세요, 느슨하게. 얘 수련하면 너무 이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서면서 먹이 위로. 옳지. 예! 옳지 잘했어. 예! 옳지 잘했어. 그리고 우리 할리가 습득 능력이 대단해요. 어머니도 열심히 하시고. 자. 옳지 잘했어, 여러분. 여기에서? 네. 계셔보세요. 네. 그리고 제 쪽으로 와보세요. 네.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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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이고, 예쁘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리와. 어이, 일로와. 그때, 예. 어이, 일로와. 그때, 예, 잘했다고 간식 주시고. 그렇지. 예, 잘했다고 간식 주시고. 그렇지. 그렇죠. 어이, 잘했다. 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착하다. 맞아요. 그래서 신도. 만지려고 많이 옵니다. 그때도 딱 잡아당겨가지고. 딱 세워주고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산책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죠. 맞아요.